속내 공원의 도롱뇽 22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도롱뇽 성체가 등장하는 네 번째 영상, 다섯 번째 영상, 11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위쪽 웅덩이보다 아래쪽 웅덩이에 도롱뇽 성체가 훨씬 더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사람 소리가 섞이지 않은 것 같아서 소리까지 틀게 했습니다. 상당한 시간 동안 속내 공원의 도롱뇽 웅덩이에서 도롱뇽 알, 도롱뇽 유생, 도롱뇽 성체를 관찰하고 촬영하면서 도롱뇽 성체를 보게 될 확률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. 비 오는 날에 아래쪽 웅덩이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도롱뇽 성체를 보게 될 확률이 50%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맑은 날에는 그 10분의 1인 5%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. 도롱뇽 성체를 보고 싶다면 방금 전까지 비가 왔거나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질 때 속내 공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도롱뇽 웅덩이를 관찰한 적은 없습니다.